아이 오늘 5월 18일이잖아. 오늘 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한 날이야. 걸어서 한 10분 거리? 걸어서 10분 거리? CGV? 근데 그게 존나 가기 싫지? 어떻게 생각해? 통수 놓는 거 어떻게 생각해, 다들? 가지 말까? 어? 가지 말까? 노쇼? 아니, 근데 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 몇명안 오면 나 굳이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욕 먹을라나? 아니, 나는 영화를 여자랑 보고 싶어. 시커먼 남자 새끼들이랑 영화 보는 거좀 아니지 않아? 상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키읔키읔키읔키읔 뭔가에서 들어왔는데 이형 약소조차 희극으로 보내보고 싶었어 우형. 강릉에서 온다고? 진짜로? 나 보려고? 존나 부담스럽네. 아니, 굳이 강릉에서 청라까지 올 필요가 있어? 아니, 진짜로 온다고? 강릉에서? 아니, 그럼 나갈게. 그럼 나가긴 하는데. 야, 강릉에서 오는 거좀 에바지 않냐? 왜, 나 따위를 보려고, 강릉에서 인천까지 오냐? 예매 자리 좀 한번 봐봐봐. 몇명 와, 오늘? 꽃바게들 좀. 아니, 근데, 존나 재밌대. 범죄도시 2, 개재밌대. 밥을 사라고, 나한테? 미친 거 아니야? 나한테 또 갈비 사달라고 하려고? 미안하지만, 사줄 일 없어. 갈비 안 사줘. 아니, 영화가 9시 반인데, 방송 켜놓고 가려고. 무섭잖아, 혹시라도. 멍토님이 별풍선 33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저번에 아라마루 노쇼 당한 거또 당하는 부분이야? 아니, 그거랑은, 그때랑은 다르지. 이제 내가 방송도 많이 하고, 방송하는 모습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졌으니까.
오늘 분명히 영화관 가면 애들이 많이 오긴 올 거야. 근데 그냥 시커먼 남자 새끼들 그냥 이리저리 몰고 댕기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의 현타가 오면서 그냥 다 같이 모른 척 할래? 서로? 나한테 인사하지 말아주면 안 돼? 나 그냥 얼굴만 확인하고 그냥 그러고 가면 안 돼? 나 모른 척 해줘. 어? 나 제발 모른 척 해주면 안 되냐고. 아, 근데 예매 취소하는 건좀 아닌 것 같긴 해. 요거도 먹을 것 같아. 나중에 진짜 빡쳐갖고 만약에 집에 와 카페에다 장문 글 쓰면 나 병신 되는 거지. 아니, 나는 바쁜 시간 내 가지고 나름 시간 쪼개 가지고 어? 연차 쓰고 와가서 니랑 같이 한 공간에서 영화 한편 보겠다고 어? 이 멀리서 너 찾아서 왔는데 너는 무슨 장난하듯이 네집 앞에 있는 영화관도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러고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 어? 도당체? 도당체? 도당체 너를 방송을 10년을 내가 본 그게 내가 너무 후회가 된다. 나안 나오고 나 진짜 너란 인간한테 질려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치? 그럼 좆될 것 같은데? 도당체? 뭐라 그러지? 그거 뭐라 그래? 노쇼는 아닌 것 같아. 당최. 당최. 맞아, 맞아. 나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보여줄까? 요거도 먹을 것 같은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집에서 쉬었어. 바이크 타러 안 나가고. 보여줄까? 3일 휴방에 이틀이지? 아니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일월 하셨으니까 3일 휴방에 흔적이야 이게. 아니야, 마라탕은 안 먹었어. 이 앞에 배달 음식들 이거 옆에도 계란찜이랑 콜라 있고. 개판이지. 아니, 오늘 아줌마 오는 날이라서 아줌마가 치워주긴 하거든. 뭐 이거저거 많다, 야. 식물인간 컨텐츠. 이게 뭐노? 집에 아무도 없어. 집에 나밖에 없어. 오늘 바이크 타는 거, 바이크 타고 나가는 거좀 애발라나? 잼드너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폐호나 피검사 결과 어떻게 나옴? 그 장염기랑 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대.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야. 아, 좀 더럽긴 하다. 이게 좀 치우고 가야지, 이게. 아, 아니다. 그냥 이따 아줌마 오니까 놔두자. 아이고.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안 좋다. 응? 날씨가 좀안 좋은 것 같아. 날씨 존나 꾸리꾸리하네. TGV가 어딨냐면은, 야, 이거 비 오겠는데? 비 왔네. 비가 왔었네. TGV가 저기야. TGV 적힌 거 보이지? 걸어갈 수 있어. 일루에서 쭉 걸어서 쭉 가면은 CGV 아님? 아, 차도 없어 지금. 랄프도 여자친구 보러 차 가지고 가가지고 탈게 없어 지금. 근데 오늘 날씨 왜 이러냐? 날씨 안 좋은 날씨 너무 안 좋은데? 날씨 이거 맞아? 어? 오늘 몇 시까지 비 온대? 지금 비가 이미 그친 거지? 계속 흐리네, 뭔가. 응? 호텔아람이 이미 4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오늘 날씨 좀 봐주면 안 돼? 일단 나 영화 보고 뭐 딱히 그건 없어. 영화 보고 나서 스케줄이 없어. 손으로 들고 있어, 핸드폰. 날씨가 근데 좀 이상하네. 손에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도 비 오는데 지금. 일기 예보상 9시부터 비는 없다고. 영화 보고 오면은 좀 맑아질라나? 하늘이 너무 아닌데? 너무 안 좋다, 날씨가. 걸어가야겠다. 존나 흐리네. 노쇼는 아니야. 멀리서 오는 애들도 있을 텐데. 아, 그냥 이렇게.
시바 엉망이네. 매실 먹어야겠다. 택배 좀 왔나? 이거 엉망진창이네. 아, 근데 셀카봉이 없어갖고 어떡하냐? 셀카봉이 하나도 없네. 손으로 들고 다니기 존나 귀찮은데. 셀카봉. 셀카봉. 랄프는 원래 월요일, 화요일 쉬면은 애들 다 나가 있어서 집에 나무밖에 없어. 다 각자 자기 할거 하러 가는 거지 뭐. 셀카봉 하나 있다야. 으쨔. 이거 써야겠다. 잠깐만, 이거 좀 낄게. 됐다. 오, 짐벌, 지리네. 족같다.
짐벌 자꾸 죽네. 왜 이러지? 안녕. 코트야, 내 마지막 소원이 오늘 노쇼하는 거다. 들어줄 수 있냐? 팬들 통수치라고? 야, 그건 진짜 좀 아니지 않니? 멀리서도 온다니까, 애들. 아니야, 에바야. 좀 부었어. 아, 씨발, 또. 짐벌이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켜볼게. 근데 재밌대, 영화.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음료수도 제대로 못 가고 이게 뭐노? 오늘 노쇼에서 인방의 역사를 써달라고?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죽겠다. 근데 진짜로 아팠다는 거는 다들 이제 믿기지? 진짜 아팠어. 집에서 이제 3일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죽겄다 그냥. 사람이 축축 처지고 우울하고. 맞아, 무기력해졌어. 머리 감고, 이빨 닦고, 옷 입고, 나가야지. 몇 시야, 지금? 헤이, 구글? 지금 몇 시야? 크게 말해, 이 새끼야! 헤이, 구글. 소리 최대로 올려. 진짜 가야지. 뭘몇명 예약되는지도 모르겠어. 컴퓨터 켜서 봐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저녁 11시 방송 할 거냐고? 그거 진짜 모르겠다. 내가 할수 있을지. 못하지 않을까? 오늘까지는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피곤해서 그러지.
약 먹어야겠다. 약 먹자, 약. 약을 먹자. 약을 먹어주자. 약이 이거랑 저녁약, 아침약이 없냐? 아침약. 아침약. 약이 없냐? 아구찜. 컴퓨터 좀 켜보자. 애들이 몇명 예매했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영화관에서 뒤지게 발로 차줄 거라고? 아, 컴퓨터도 존나 오랜만에 키네. 청라 CGV 치면 되지. 청라 CGV. 9시 반. 9시 40분 영화네. 보니까 6관에 9시 40분 영화. 예매 몇명 했지? 인천 CGV 청라. 범죄도시 2. 9시 30분 거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있네. 7관 4층에 있네. 몇명 예매했니, 니네? 진짜 오긴 오는 거야, 오늘? 다들? 인천. 청라.
아,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 인천 CGV. 여기서 보니까 또 9시 30분 꽤 없는데? 뭐야? 7관 4층 맞지? 7관 4층? 7관 4층? 7관 4층 여기 있다. 여기서는 9시 40분이라는데 여기서는 9시 30분이라고 나오네. 뭐 로그인 해야 돼? 아니 뭐 현황을 볼 수가 없네. 아, 나 아이디가 없는데. 좌석 현황을 좀 보자. 네이버 로그인. 아, 아이디 찾아야겠구만. 아이, 정말. 야, 누가 카페에다 좀 올려주면 안 되냐? 나 CGV 아이디가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카페에다가 좀 올려줘라. 그 좌석 현황 좀 지금. 컴퓨터 앞에 있는 사람. 카페에 좀 올려주면 안 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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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자리 올라왔다. 몇 명이나 예매했노? 우리 꽃바귀들. 야, 니네 뭐 이렇게 많이 오냐? 야, 미친. 이 새끼들 존나 많이 오는데? 야, 너무 많이 온다, 너네. 일반인들도 포함이긴 할 텐데, 뭐, 해봤자 세네 자리밖에 없던데. 내가 아마 요 정도였나? 요쯤 자리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쪽이 다 콕박이들 자리야? 존나 부담스럽네, 이 새끼들. 뒷자리 보이제? 넌 뒤졌다, 코트야. 아, 진짜 나 앉아있는데 뒤에서 발로 차거나 그럼 나 진짜 유혈사태 일어난다. 하지 말아라. 뒷자리에서 팝콘 날려준다고? 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8호만 읽고 이미 26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쌍성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출근할로 형남 일하러 갈게. 오후 영화 잘 보고 와. 그래. 그냥 사진만 대충 찍고 헤어지자. 얘들아, 나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영화 보고 와서 그냥 집에 잘라고. 혹시 코순이 있으면 집에 초대할게. 같이 밥 먹을래, 코순이? 이거 예봤는데. 코순이들은 나 따라와, 우리 집까지, 알았지? 진짜 역하네래. 슬슬 준비할까 그러면은 머리 감고 이빨 닦고 백태 제거하고 그냥 옷 대충 입고 갈게.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그냥 그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 새끼들만 올 텐데. 아니면 정장 입어버릴까? 이잉이가 어떻게 와? 이잉이 걔는 일하는 애인데. 이잉 얘기 좀 그만해라. 자꾸 나 아쉬움 생기잖아. 그때 내가 꽂으면 충분히 꽂을 수 있었는데 안 꽂혔잖아. 맞지? 이잉 얘기하지 마. 진짜 내가 꽂으려고 하다 안 꽂혔어. 진짜야. 다시 보기 남겨달라고? 뭐 이거? 이거 다시 보기 남기지. 정신과 약을 먹으라고? 정신과 약을 먹어라. 그 씨발 말이 심하네. 응? 누가 넘버 3를? 응? 그거 조심하쇼.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들아.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잖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채원 이미 4개월 연속 부족 중입니다. 어허? 어? 이게 뭐지? 머리 감아야겠다. 머리를 감아보자. 머리를 감아보자. 요거 요걸로 감으니까 좀 시원하던데. 이거 뭐라 그러지? 이상민 아저씨가 선전하는 거 샀어. 10,000원인가? 약간 지압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시원하긴 해. 이건 잘 만들었어. 이거 사기라고? 진짜? 나 만 원 사기 먹은 거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진짜 사기였어?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지렸구나. 사기 쳐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좋아. 사기 당했구나. 어.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또 날 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야? 미안해. 이번 생에 너와 이어질 연은 없어. 미안해. 다음 생에 우리 만나자. 세수? 하남자 특. 폼클렌징이니 뭐니 그냥 거품 나는 거 갖다가 그냥 어? 면상에 덕지덕지 바르고 손으로 거품 내가지고 어? 세안함. 세안? 우리 상남자들한테 세안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비행신. 어. 세수? 방금 했잖아. 머리 감으면서. 피부 비결이랄까? 어. 하남자들은 확실히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어, 시원아, 안녕. 좋은 아침이다. 시원아. 여행방송 한번 할래? 어? 시원아, 여행방송 한번 하실? 왜? 재밌겠구만. 잠들겠나봐, 이 오빠. 어, 알았어, 미안해. 오늘 세야방송 게스트 좀만 예지가 형 좋아한대. 레알?
그분 이뻐? 그분 이뻐? 할머니가 생겼다고? 잠깐만. 마이리가 나랑 가고 싶다고? 마이리는 안 돼. 마이리는 안 돼. 뭐라고? 아, 나 진짜 눈이 안 좋은가 보다. 이 조그만 것도 안 보이네. 오늘 렌즈 끼고 가라고? 그럴까? 안경보다 편하긴 한데. 그럴까? 렌즈 낄까 오늘? 아니 근데 영화만 보고 집에 와서 쉴 거야. 그냥 날 좀 좋아진 바이크 타든가. 오늘은 이거 그냥 캠 방송 하는 거 이게 끝일걸? 어. 아 이거 캠 방송이래. 이거 모바일 방송하는 게 이게 끝일 거야 아마. 어. 팬들 갈비 사주라고? 내가 왜? 내가 왜 너네 고기를 사줘야 돼? 세아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얼버출. 어. 조심히 다녀, 셔유 형님. 그래 그리고 그래 아침에 세아야.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네요. 어. 아니 너네 무슨 단백질 섭취하러 온 거 아니잖아. 고기를 처먹으러 와. 어이가 없네. 그냥 가 영화나 보고 썩 꺼져 청납바닥에서. 아니 뭘 고기를 사달래 자꾸. 선 넘네 진짜. 아니 오늘 오는 사람들 중에서 어? 뭐 별풍선 몇 개 샀는지 다 그 이런 거 보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열흘 팬들만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개나 소나 다 오는데 솔직히 그 중에 건빵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고기를 사달라고? 왜 만데? 어 썩어져 청납바닥에서. 존나 쪼잔하다고? 아니 내가 왜 사줘야 되냐고. 팬이라는 이유로 고기를 사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 아니 왜 팬이라고 갈비를 사줘야 돼? 어? 아니 왜 자꾸 갈비 사달라 그래. 나 혼자 먹을 거야 먹더라도. 이거 이상한 새끼들이네 이거. 나 진짜 선 넘을래 계속? 나 진짜 이러면 안 간다. 윤갈비 카페 올린다고? 아니 아직도 그 유재석 아저씨의 그 갈비 사건을 회자하는 거야? 크게 될 인물은 아니래. 크게 될 인물은 아니네. 난 코트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코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다니. 나 정말 실망이네. 이 새끼. 그거 얼마 한다고? 아 싫어 안 사줘. 왜 자꾸 사달래. 어. 아 렌즈
렌즈가 이게 난시용 렌즈가여가지고 여기 끝머리 보면 줄이 두 줄이 가 있어. 6시에 한 줄, 3시에 한 줄. 그래서 그 줄을 맞춰서 긴 줄이 6시에 오게끔 해서 껴야 돼. 여기 보인다. 오케이, 여기 6시. 오케이. 6시가 여기. 자, 이렇게. 이거 렌즈 이렇게 해서 껴야겠죠? 예. 이렇게 해서 렌즈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다. 예. 네? 왜요? 제가 뭘요? 여기 있다, 6시. 긴 줄. 오케이, 긴줄 보인다. 긴 줄이 일로 가게 싹 해서. 웃던 조서라도 내 뒷자리 가가지고 나 영화 보고 있을 때 발로 찰 거야? 내등 뒷자리를? 하기만 해, 씨, 빨라마. 시집애다, 신고한다. 신고해야겠다. 뒷자리 자꾸 발로 찬다고. 어떤 놈이 비비탄 좀 가져가고 나 쏜다는데? 어? 그럴 일은 없길 바래. 팝콘 대가리에 부어준다고? 하, 따마.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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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어디다 뿌리노? 어디다 뿌리노? 저 그런 거 싫어해요. 뭐 배우 상이니 뭐 오다기리조 닮았다더니 저 그런 거 진짜 싫어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저는 좀 자유로운 존재라서 그런 말 되게 싫어해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오다기리 족하고 있네. 아니 말들이 심하시네. 예? 배우상이라느니 뭐니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알아요. 잘생긴 거. 그만하세요. 알겠죠? 예? 뭐요? 뭐요? 말 존나 심하게 하네. 개새끼도 오랜만에 봤더니 칭찬은 하나도 안 해주고. 난 말이야. 그만하자. 아, 현타 온다. 현타 와. 그만해. 그만해. 현타 와. 호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형 많이 아픈가 보네. 완쾌하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마르 보르라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랑의 색독 폐지. 네, 고맙습니다. 의미 확장 과정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의미 확장 과정님이 11만 104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정장을 입을까 그냥? 잠깐 애들 얼굴 보는 보러 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정장 입으면 애들이 좀 정장을 입는 게 낫겠다. 그지?